요즘 농촌에서는 한해 벼농사의 시작인 모내기가 한창인데요. 저수지 제방공사로 물이 부족해 모를 내야 할 논에서 먼지만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. 공사 시기가 정해져 있고 농사철이 예상됐었는데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. 이승준 기자입니다. 충주 관문에 펼쳐진 달천뜰입니다. 예년 같으면 모내기를 위해 논에 물이 차 있어야 하지만 올해는 대부분 텅 비었습니다. 수십 헥타르의 논에 물한 방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. 모내기 하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우선 물을 대지만 어떻게 해줘? 우선 물이 제일 심각한 거예요, 물 때문에. 여기서 물 양을 얼마 안 되지. 바짝 마른 논을 걷자 흙먼지만 날립니다. 예년 같으면 물이 가득 차서 흘렀을 농수로입니다. 그러나 지금은 바짝 말라 이렇게 잡풀만 무성한 상태입니다. 모내기를 해야 하는 농민의 속은 타들어만 갑니다. 모판의 모는 하루가 다르게 크는데 모를 낼 시기는 촉박합니다. 물이 없어서 심지를 못하고 뭐가 저래면 저거 다저 폐기 처분해야 돼요, 뭐가. 뭐. 그러면 다 물어줄 거냐고요. 인근 호암지에 제당 공사를 하면서 저수지 물을 빼버렸기 때문입니다. 현재 호암지의 저수율은 20%대, 평년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. 호암지를 관리하는 농어촌 공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 물은 35만 톤 정도. 충주댐 물을 제옥의 터널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. 1일 3만 톤. 그래서 농업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도록 추진했었습니다. 근데 이항기 시절이 요 기간이 있습니다. 3주간 요 기간일 때 농업인들이 요 기간에 물이 제일 많이 필요할 때문에 요 견디다 못한 농민은 지하수를 퍼 올리지만 말 그대로 마른 논에 물대기입니다. 수량도 충분하지 않아 언제 모를 낼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. 모를 심는다 손 쳐도 계속 물은 노는 물을 대줘야 되잖아요. 그거 또 심어도 말라 죽겠죠. 물이 안 내려오면. 근데 서로 같이 심어야지. 한 집만 심어서 될 일도 아니고. 저수지 제당 공사는 이미 지난해 시작됐고 벼농사 시기는 해마다 예정된 반복. 더욱이 기계화 영농으로 모내기 철은 줄고 작업 시기는 겹치기 마련입니다. 결국 물관리 기간의 대처는 안이했고 농심은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. 하루빨리 물을 대서 제때 모를 심어야지. 그렇지 않고 이 시기를 놓치면 올해 농사 아주 망치는 거죠.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.